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르기를 타고 달리기 좋은 코스 픽3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지서울TV 구독자 여러분.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결에서 가을이 제법 느껴지죠. 자전거 타기에도 최고인 계절입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없다고요? 한편 없습니다. 서울엔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있으니까요. 저 투어캐스터 최아리가 따릉이를 타고 달리면 좋은 코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뜨거웠던 여름아 안녕! 가을하면 무슨 색? 바로 갈색이죠. 깔끔한 무채색 계열의 하의와 참다한 갈색으로 포인트를 줘서요. 미니멀하면서도 가을 특유의 느낌을 낼 수 있는 이런 스타일은 어떠실까요? 따르릉 따르릉 티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르릉.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서울 곳곳의 대여소에 무려 2만 대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릉이를 타고 먼저 한강부터 달려볼까요? 여의나루 1번 출구 앞 따릉이 대여소가 있습니다. 한강변 자전거 도로는 초보자도 달리기 편하게 조성되어 있고요. 한강을 따라서 서울 전역을 이동하기도 편리합니다. 따릉이만의 장점은 처음에 대여한 곳으로 굳이 다시 와서 반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보다 저렴한 대여료에 정해진 시간이 다 되면 추가 금액만 내고 바로 시간 연장까지 할 수 있으니까요. 마치 내 자전거를 탄 듯 마음 편하게 라이딩을 즐길 수 있겠네요. 여의도에서 따릉이를 빌려 색강 생태공원을 지나 반포 한강공원까지 달려볼까요?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완벽한 코스가 완성됩니다. 특히나 성산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약 5km에 이르는 길은 일직선으로 뻗어있어 달리기도 편하고요. 눈앞에 탁 트인 풍경에 가슴이 뻥 뚫릴 것만 같습니다. 반짝이는 한강을 따라 달리다 보면 여의도의 밤섬, 육산빌딩, 남산과 서울의 고층 빌딩이 묘하게 어우러져 이색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따릉이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대여소 위치와 자전거 현황을 알 수 있고요. 일일권이나 정기권 구매도 바로 가능합니다. 어플을 사용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카드로도 이용이 가능한데요. 단, 미리 등록된 카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꼭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4대문 코스를 소개해드릴게요. 4대문 코스는 청덕궁에서 시작해 국립현대미술관을 거쳐 경복궁과 세종문화회관, 덕수궁 돌담길을 지나 숭례문에 도착을 하는데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코스로도 유명합니다. 4대문 코스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덕수궁 돌담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영국대사관이 전후에 철문으로 막혔던 100m 구간이 60여 년 만에 개방됐습니다. 덕수궁 돌담길은 서울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길 중 하나로 꼽히는 곳입니다. 이때만큼은 잠시 따릉이에 내려서요, 인생샷을 찍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서울 사대문 안에는 따릉이 대여소가 무려 86곳이나 있다고 합니다. 대략 500m마다 따릉이 대여소를 만날 수 있는 셈이니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경복궁에선 따릉이를 잠시 반납하고 문화관광 해설사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경복궁 투어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혼자보다는 경복궁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궁 투어를 한다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상암도 코스를 소개해드릴게요. DMC단지 인근의 난지천공원, 메타세콰이어 숲길, 또 한강공원은 푸르름이 가득합니다. 수만그루의 나무에서는 피톤치드가 뿜뿜! 따릉이를 타며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맑아지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암동 코스를 쭉 달리다 보면 서울의 대표적인 생태공원, 한일공원이 나오는데요. 서울 시내와 서해안의 풍경까지 볼 수 있어 매해 180만 명이 방문할 만큼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특히 노을이 질 때의 풍경은 아름답기로 유명하니까요. 잠시 페달을 멈추고 그림 같은 풍경을 감상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존 F. 케네디가 이런 말을 했다죠. 자전거를 탄다는 단순한 즐거움에 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전 이렇게 바꿔보고 싶네요. 따릉이를 타고 서울 곳곳을 누비는 즐거움에 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 함께 달려봐요. 오늘 제 추천이 마음에 드셨다면 비지서울TV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언제나 환영입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